다음은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하반기에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철강주들의 실적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도 좋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 오늘 철강업종이 1%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철강업종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국제강이 3.9%, 뭐 아주스틸이 2%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 전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가 그 철강업종이 상당히 좋았던 실적이 잘 나왔었던 계기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판매가를 다 전이를 시켰기 때문에 가파른 실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1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 공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데 그 아시겠지만은 제품 가격을 올린 효과가 그동안 더 컸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이 전방 산업에 어떤 수요가 증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앞서 나가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이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또 원자재 가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은 다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프리 그 LME 지수라든지 그리고 CRB 지수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원자재의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와서 좀 상당히 좀 가격 꺾이고 있는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가파른 실적 개선이 있었다라면 또 반대로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또 당연히 제품 가격이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물론 제품 가격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제품 가격이 이 제품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는 부분들과 동시에 일단 제품 가격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요도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어떤 철강업종의 어떤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아무래도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상 최대 실적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주목을 하는 것들은 이 사상 최대 실적도 중요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성장폭이 이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세가 있었는데 그런 큰 퍼포먼스가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상 최대 실적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조정이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왔었다라는 것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현대제철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5월달에 63,000원의 고점을 찍고 난 뒤에 계속해서 현재 주가 조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어떤 불확실한 전망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불안한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은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덜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높게 보게 된다면 이미 80 정도는 하락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0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철강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현대철,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인데 현대제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부터 이 32,000원 부근대에서 좀 바닥이 나온지 여부를 좀 보자라는 말씀,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바닥 확인이 나온지 여부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업종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봉쇄가 있었고요. 또 글로벌 통화 긴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도 하향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좀 우려가 많았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장사 10곳 중에 6, 7곳 이상이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맞추는 어떤 그러한 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국은행이 최근에 2분기 GDP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의 좀 예상치를 웃도는 0.7%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글로벌 대비해서 탄탄한 어떤 소비 수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컨센서스 관련돼서 지금 상회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700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지금 186%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프로, BM 사실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예상을 좀 상회하고 있죠. 특히 여기에 또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차까지도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3분기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앞선에 말씀드렸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발표되어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2분기 발표될 종목, 그리고 이 종목들이 하반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를 보시면서 그래도 하락장, 특히 조정 관련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염두되고 있는 이런 장에서 결국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잘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하나의 좀 투자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믿을 것은 실적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은 하나 솔루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어저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1.5%가량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쪽에서 뭐 여야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그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안보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린 부양안에서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81조 정도 현재 뭐 투입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 테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관련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의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되고 실제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 직접적으로 진출해서 매출이 발생된 기업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하나 솔루션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쪽에 그 조지아주의 태양광 모듈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 태양광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되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2,777억인데 통합법인 출범 이후에 분기 최대라고 합니다. 뭐 이게 분기 최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이 최대란 얘기가 다음 분기, 그다음 분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 태양광 부분이 원래 2분기도 적자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게 확전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실적에 어떤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태양광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 모듈 가격 상승이란지 그리고 수요 증가란지 이런 효과들이 2분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아마 실적 개선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5월 달에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 뭐 6월 달에 아시겠지만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하나솔루션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주가가 좀 회복이 되게 되면서 5월 거점인 4만 5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에 말씀드렸듯이 1.7%가량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급할 것 없이 좀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인 4만 원에서 4만 2천 원까지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일단 지금 현재 4만 3천 원인데 4만 2,500원 이하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만 1천 원, 손절가는 3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4만 2,500원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1천 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렌텍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019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00% 이상 가까운 상승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이렌텍 같은 경우 뭐 전자담배가 일단 가장 큰 매출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매출 대상에 이제 KT&G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KT&G
KTNG 같은 경우는 수출국이 지금 현재 25개국인데 이제 31개까지도 지금 6개국을 좀 어느 정도 확대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관련된 매출 분명히 좀 낙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좀 신사업을 좀 두 가지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ESS 배터리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가정용 ESS 배터리 관련돼서 첫 출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하나의 좀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 관련돼서 배터리 팩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관련된 쪽에 장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뭐 전자담배를 비롯한 어떤 기존의 매출뿐만 아니라 ESS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로봇 배터리까지 좀 추가적인 신사업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혜성 대표 지금 어떤 부친과 함께 좀 각자 대표로 서 있는데 지금 이혜성 대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신사업 관련돼서 좀 대표를 맡고 있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어떤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이만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밴드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좀 매수가를 좀 21,000원 이하에서 좀 담는 살짝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담배 제조업체 이렌텍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배터리팩 사업에 신규로 진출한 것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